스키너박스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다 보면, 자, 스키너박스에 생쥐를 한 마리 넣어놨어요. 그럼 생쥐가 바로 우아하게 이렇게 걸어가서 지렛대를 살짝 누를까요? 배가 고파도 어떻게 하면 먹이를 얻을 수 있을지 잘 몰라요, 생쥐는. 그래서 막 여기 돌아다니고 뭐 저렇게 하다가 우연히 지렛대를 누르고 먹이가 척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, 생쥐가,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? 자, 만약에 생쥐가 우연히 오른쪽으로 두번 구르고 왼쪽으로 세번 구르다가 왼쪽 팔로 우연히 지렛대를 눌렀어요. 먹이가 나왔어. 그 다음에 먹이를 또 얻고 싶어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다시 오른쪽으로 두번 구르고 왼쪽으로 세번 구른 다음에 반드시 왼쪽 팔로 이렇게 눌러요. 자, 오른쪽으로 두번 구르고 왼쪽으로 그세번 구르는 건 먹이를 얻는 것과는 완전히 무관한 행동이죠. 하지만 쥐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먹이를 자기한테 준 행동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이전 행동까지 다 하는 거예요. 이런 걸 우리가 미신 행동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강화물이 제시되기 전에 자기가 했던 모든 행동들을 다 하는 거예요. 자, 근데 생쥐만 미신 행동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미신 행동을 가지고 있죠. 그런 걸 우리가 징크스라고 하죠. 그래서 아까 미신 행동은 그 쥐가 자기가 오른쪽으로 두번 구르고 왼쪽으로 세번 구른 다음에 왼팔로 눌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. 그 기억 못하면 그런 미신 행동이 나올 수 없거든요. 학습 능력, 기억 능력 때문에 우리가 미신 행동을 갖게 되는 건데 쥐에 비해서 사람은 어때요? 훨씬 더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죠. 당연히 쥐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종류의 미신 행동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걸 징크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. 여러분들 중에 혹시 생중계 징크스 있는 분안 계세요? 내가 보면 저. 그치? 있을 거예요. 저도 한때는 이런 그 징크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뭐 이제 뭐 이런 거죠. 아주 정말 내가 중요한 경기,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90분 다될 때까지 무승부예요. 그래서 그냥 생리적인 현상을 잘 참고 있다가 너무너무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. 그래서 화장실에 딱 갔는데 골 넣었다는 그 환호 소리가 아파트에서 다 울리는 거예요. 그래서 빨리 끝내고 다시 들어가 봤더니 1대0이에요. 우리가 이기고 있어. 근데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인저리 타임에 상대방이 두 골을 넣어서 우리가 진 거예요.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? 아, 내가 화장실에서 조금만 더 버티고 있을 걸, 내가 이걸 괜히 봐서,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근데, 이것도 결국에는, 우리가,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, 가능한 거죠.